여기 여러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미역취의 꽃입니다. 미역취가 이쁘게 꽃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봄의 새순을 뜯어서 나물을 해 드시면은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은은한 취향의 식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역취와 울릉도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꽃은 미역취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꽃은 산나물의 대명사 참치죠. 참치꽃. 참치꽃은 하얀 꽃잎이 한 8장 정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향을 얘기하면 참치 향이 가장 진하고 취향의 취나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참치입니다. 자, 하얀 꽃이 꽃잎이 한 8장 정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꽃들은 은은한 분홍색으로 보였다가도 살짝 보라색으로도 좀 보이는 그런 꽃입니다. 섬쑥부쟁이, 부지깽이라고도 하고요. 울릉도치라고도 하죠. 자,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축 늘어져서 이렇게 있는,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얘는 개미치입니다. 자, 개미치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자, 곧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은은한 보라색의, 아주 은은한 보라색입니다. 까실 쑥부쟁이 꽃이 있습니다. 자, 이 취 몇 종류를 한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미역취는요, 이렇게 노랗게 이런 식으로 가을에, 초가을에 펴 있는 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이런 식으로 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미역취죠. 은은한 분홍색, 얘는 섬쑥부쟁이고요. 자, 얘는 이제 구별하기 쉬워요. 8장 정도의 꽃잎이 하얗게 이렇게 달려있는 얘는 바로 참치죠. 이거 바로 참치꽃입니다. 그리고 개미치는 보라색의 꽃이 피우는데 벌 개미치가 지금 꽃이 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꺾어 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핍니다. 근데 꽃이 이 벌개미치보다 작습니다. 색깔은 거의 비슷하고요.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얘가 바로 개미치. 그 다음에 까실쑥부쟁이는 은은한 보라색인데 은은한 보라색이죠. 꽃잎이 상당히 가늘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별은 노란색 미역취, 꽃잎이 하얀색이 8장 정도 참치, 그 다음에 보라색의 꽃이 이런 식으로
개미치입니다. 좀 작습니다. 벌개미치보단 좀 꽃이 작아요. 이런 식으로 펴 있으면은 개미치. 자, 여기서 이제 구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따실쑥부쟁이하고 울릉두치 섬쑥부쟁이. 자, 그럼 제가 까실쑥부쟁이를 하나 꺾어서 여기다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자, 보시죠. 여기다 댈까요? 여기다 대겠습니다. 자, 꽃잎이 상당히 가늘죠. 까실쑥부쟁이가. 자, 울릉두치, 부직갱이, 섬쑥부쟁이라고 하는 얘는, 자, 꽃잎이 둥그스름한 타원형이죠. 얘는 길쭉해요. 길쭉하면서 상당히 꽃잎이 가늘어요. 까실쑥부쟁이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은은한 분홍색인데 얘는 은은한 보라색입니다. 은은한 보라색이고 얘는 은은한 분홍색이에요. 어떨 때는 또 은은한 보라색과 분홍색을 섞어 놓은 그런 색으로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뭐라고요? 까실쑥부쟁이. 꽃이 안 폈을 때는 잎을 만져보면 얘는, 이 까실쑥부쟁이는 까실까실합니다. 털이 많아요. 까실까실하고 얘는 매끈매끈합니다. 잎이.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꽃이 바로 섬쑥부쟁이에요. 꽃이 상당히 예뻐요. 얘는 까실쑥부쟁이. 두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참치보다 훨씬 예뻐요. 꽃이. 이게 참치꽃이죠. 얘는 까실쑥부쟁이. 그럼 다시 제가 요거 하나를 살짝 꺾어가지고 참치에다가 한번 대볼까요? 자, 어떤가요? 색감이 틀리죠? 얘가 바로 참치입니다. 얘는 섬쑥부쟁이, 부직갱이 또는 울릉두치라고 하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나물은 바로 이 섬쑥부쟁이하고 미역치입니다. 예, 얘하고 얘를 제일 좋아해요. 처음에 얘를 좋아했었는데 오래 먹다 보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은 향이 강하면은 좀 질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는 바로 요 섬쑥부쟁이 얘하고 미역치입니다. 까실쑥부쟁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눈으로 여러 가지 치를 한번 구별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